자, 오늘 말씀 레위기 15장. 레위기 15장에는 유출병의 규례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출병이 무엇인가? 우리 1절로부터 15절까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족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아멘. 유출병의 규례를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주의 종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아론도 함께 그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 신명기 4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이 율법을 주고 규례와 법도를 준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이 율례와 법도를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된 선민이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이스라엘만 특별하게 선택된 민족이라 생각하고 그들이 여기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 중에 모세를 택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모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아론이 함께 있을 때 모세와 아론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율법과 제사장과의 연관을 짓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항상 제사장이 그 모든 것을 판단하도록 되어져 있죠. 판단하는 권세를 제사장에게 주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면서도 아론도 함께 그 자리에 있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어떤 사람에게 그 규례와 법도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모세와 아론에게 준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적에는 선지자들에게 또한 모세와 아론 같은 사람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오셨는데 이 마지막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거를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계시라 말하는데 이 율법을 주시고 유출병의 규례를 줄 때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라는 이 말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를 또한 들을 귀를 주신 자들이 듣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한 그 의도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도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을 귀를 가진 자들이 그것을 듣고 또한 말하게 하는 거나 모두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바로 이 율법과 규례와 법도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들을 길이 있는 자에게만 그걸 듣게 하겠어 비유로 모든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을 때 그 모든 것이 율법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규례를 줬지만 그것 역시 실질적으로 육체로 그들이 경험하고 삶 속에서 지켜야 하는 부분이지만 비유로 우리에게 주신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도 똑같이 비유로 모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마가복음 4장 33절에서 34절을 보면 많은 비유로 말씀하여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비유가 아니며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해석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분명하게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 13절로부터 1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보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었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마음이 무엇이냐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로마서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 유익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은 게 유익이고 할례를 받은 게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먼저 받았고 맡은 자가 되었다는 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율법을 받았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더라는 겁니다. 왜 깨닫지 못했어요? 완악하니까. 자기의 생각이 가로막혀서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받았어도 내가 그 말씀을
들을 귀를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의 참 의미와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받고서 할례를 받고서도 그 율법과 할례가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셨는지를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한 것과 똑같은 거죠. 말씀을 먼저 받았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유익이었는데 먼저 말씀을 받고서도 그들이 그 말씀을 다른 자들에게 전했냐 하면 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아론은 그 율법을 받은 걸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한지 그 율례와 법도를 주고 그대로 그것을 전해서 지키게 했어요. 그러면 오늘날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로 알아야 되고 바로 가르쳐서 전하는 자가 되어야죠. 그래서 전도하는 자는 반드시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을 깨달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바로 전하고 가르칠 수가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에 지상 대위임령이라고 하는 거,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하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받은 자는 유대인이 말씀을 먼저 받은 것이 유익인 것처럼 말씀을 받은 자가 제대로 받았으면 유익이에요. 하지만 제대로 받지 못했으면 제대로 받은 것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 때는 유익인가요? 아닌가요? 유익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을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으러 나오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가 와서 값없이 생명수의 말씀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제대로 들리고 제대로 말씀을 깨달아 아는 자들은 그만큼 목마르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는 자들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듣는 사람, 듣는다라는 것은 쉐마라는 단어죠. 근데 이 듣는다라는 것은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듣는 거예요. 우리 그냥 귀로만 듣고 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표현해요. 내가 말씀에 목마르고 정말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에 순종을 당연히 하겠죠. 그 말씀이 참 진리인 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무엇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이 어둠에 비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땅에 왔지만 영접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말을 이사야 선지자는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아졌다. 그래서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는 자가 되었다면 듣는 자가 되었다면 이것처럼 중요한 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들었다는 것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깨달았다는 것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말 깨달았 라면 정말 들은 자라면 반드시 순종이 요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2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여기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뒀다는 이 말은 율법과 규례에 가두어 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율법과 규례를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이 그것을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 이 말씀이 갈라디아 3장 22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이나 갈라디아 3장 22절 말씀이나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바로 구약에 얘기하고 있는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졌다. 자,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자가 죄 가운데 있고 죄인이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되어진 자들에게 이제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죄 아래 가두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이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가둔 바 되어졌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함이라 라는 말로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2절에 말했고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 곧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가진 긍휼을 받은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겁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정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은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웠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순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출병 규례가 주는 의미는 아 유출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규례를 줬구나 라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유출병의 규례를 주신 것은 반드시 거기에 따라 순종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을 또한 나타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고 그리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 유출병의 규례에도 무엇이 담겨져 있다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얻게 되어질 영원한 구원이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출병의 규례를 살펴보면서 그것이 말하고 있는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들은 레위기 15장 2절 말씀 부정한 자라고 말합니다. 왜 유출병이 있는 자가 부정한 자이냐? 유출병은 어떤 병이냐 하면 유출병은 부정하다고 하면서 그의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것이 유출병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어도 유출병이에요. 흘러나와도 유출병,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어도 유출병. 이게 둘 다 다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부정하다, 의롭지 못하다, 부정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관계가 되어진 자가 부정한 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출병자의 그 침상에 접촉을 하거나 그가 앉았던 자리 또는 그의 몸에 접촉한 자들도 다 동일하게 부정하다고 5절에서 6절에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그 유출병자로 인하여서 더럽혀진 사람, 그 사람들도 똑같이 부정해져서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만 하고 저녁까지는 부정하다고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합니다. 11절에는
그 유출병자가 만진 물건도 부정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12절에는 유출병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그릇은 물로 씻으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 유출병자는 13절 말씀에 그 유출병이 깨끗해지면 1회를 지난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 몸을 씻을 때 정결해진다고 하고 일곱 번째로는 14절 15절에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한 마리는 속죄제물을 위하여 한 마리는 번제를 위하여 드려야지만 정하여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출병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유출병이 주는 것들이 오늘 우리 신약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이것이 나에게 주는 가르침의 말씀이요 순종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유출병은 피를 계속 흘리거나 막힌 병으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피의 생명이 소멸되는 것과 생명의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를 계속 소멸해요. 나라는 사람이 피를 계속 흘리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주는 피, 이것을 계속 흘리고 있는 거죠. 사람의 몸에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하는데 그 피를 계속 내가 흘리고 있다는 것은 점점 생명이 소멸되어져 가고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한 피가 나와야 될 부분에 그 피가 흘러나오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이 막혀져 있는 상태. 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러분 굉장히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9절 말씀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말해요. 자,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되는데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고 더욱더 충만해지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소멸하는 상태가 되어지면 성령은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인데 어떻게 성령을 소멸하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바로 이 유출병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이 이끌 수 없도록 계속 조금씩 죄가 틈타고 죄가 나를 관영하게끔 만드는 상태. 이게 성령을 소멸하는 상태예요. 처음에는 기뻤다가 처음엔 열심히 기도하고 감사하다가 어떤 문제가 조금 세상 걱정 근심이 찾아오면 금방 기뻐하던 게 없어지고 또 기도 그냥 할렐루야하고 열심히 기도하던 것도 기도도 잘 안 되고 감사의 입술도 어느 사이에 없어지고 이런 상태, 이런 게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몸으로 세워지는 것을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유출병의 규례를 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 법도와 규례를 준 거죠. 근데 그 법도 중에 해필이면 왜 유출병이냐. 지난번에는 문둥병을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또 유출병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혼 몸이 온전하게 보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하여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렇다면 우리의 혼적인 부분도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혼도 거룩해지고 영과 혼이 거룩함을 입을 때 몸도 또한 그 거룩함 행실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얘기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생각과 마음과 행위를 해라 이 말이죠. 먼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 다음에 생각과 마음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질 때에 몸이 거룩한 행실로서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상태. 이것이 영혼 몸이 다 온전히 보존되는 생명, 성령에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출병자가 돼서 계속해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성령을 소멸하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영혼 몸이 온전할 수가 없죠. 또한 영혼 몸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는 누구에게도 주의 생명의 말씀을 전파할 수가 없어요. 악의 모양을 갖고 있으면서 생명을 전파할 수는 없잖아요. 자, 이러한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가 그 생명을 계속 빼앗기고 있는 더럽혀진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에베소 5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열매는 있어요. 사망의 열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생명의 열매가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리에 앉지 말라는 얘기죠. 이 어둠의 세상 일에 참여하다 보면 계속 예수님에게서부터 그 생명을 빼앗기는 더럽혀지는 영적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즉 더럽혀지는 건데 그 더럽혀지는 것을 여기서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마음과 양심이 더럽혀지니까 행위로는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인은 해요. 입술로도 시인을 하고 생각으로도 시인해요. 그러나 마음과 양심이 예수님의 영에서부터 멀어진 더럽혀진 자가 되어지면 행위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는 거예요. 유출병에 걸린 자들이 어떤 자를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 잘 아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서 살고자 하면서도 만약에 마음과 양심이 신앙에 저촉이 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생명을 잃고 있는 자인 거예요.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영적으로 자꾸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5절에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되느냐. 생명을 점점 잃어버리고 경건의 모양은 갖춘 믿음의 모습은 있을지 모르지만 유출병, 영적인 유출병자가 되어지면 점점 생명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자가 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서 점점 더 더럽혀진 그러한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그 16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시인은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유출병자와 접촉한 자도 부정한 자라고 말했거든요. 그렇다면 영적인 유출병자와 접촉을 하는 자가 누굴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이 세상에 온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접하다 보면 나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생명을 잃어버려서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또한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따라서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부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사나와 그래서 목사일지라도 집에서 아무도 모르게 아내를 때리고 폭력하고 또 목사들끼리 모여서 도박도 하고 이런 일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생명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접촉을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주는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그 혀가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되어서 있어요.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고 우리의 혀가 온몸을 더럽힌다고 말한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덕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혀를 움직여서 이 혀가 온몸을 더럽힙니다. 그런데 이 온몸을 더럽히는 혀를 말하는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 것과 접목이 되어진 것으로 가리키면 그걸 듣는 사람들도 똑같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 말씀 속지 말라고 말합니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유출병자와 접촉을 한 자도 부정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그들과 짝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몸을 더럽히는 말을 하는 말이 자기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더럽힌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5장 20절에 말씀했죠.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는 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돼서 아버지께로부터 온 말씀을 전할 때 그 몸이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어떤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공동체 안에 있지만 그 듣는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말씀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더럽혀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성령을 소멸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 자들과 함께 있으면 나 역시도 똑같이 그와 같은 자가 되어져서 더럽혀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는 영적인 유출병에 걸린 자들은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회개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옷을 빨고 물로 씻어야 한다라는 거. 여기서 옷은 우리가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입게 된 그리스도의 옷인데 그 옷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빨고 그 몸은 물로 씻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이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옷을 빨아야 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를 해서 거룩한 자가 다시 되어져야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게 되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는 그러한 자가 되어집니다. 근데 해가 지기 전에 옷을 빨고 물을 씻어야 하듯이 우리는 반드시 해지기 전에 회개를 해야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거를 깨닫게 해줄 때는 해가 지기 전에 회개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해가 지기 전에 회개를 해야 되는 부분, 이것은 또 하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해지기 전에 옷을 빨고 물로 씻는 회개를 하는 부분, 이것은 또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을 말하고 있어요.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은 주님 안에서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이죠. 판단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라라는 말씀이고, 유출병에 걸린 자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받고 법도를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상태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법을 주신 거고 또한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인 거예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생명으로 받은 자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는 자는 어떤 자인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교만한 자요, 악을 행하는 자의 자리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때가 이르기 전에 주께서 오기 전까지 너희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은 늘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자세를 갖추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음에 숨겨진 것들을 다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도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경건의 모양을 갖고 있어도 내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지 안 받는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때,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오기 전까지 늘 회개하는 자의 자리에 있어라 이 말입니다. 늘 겸손한 자의 자리에 있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출병에 대한 규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과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아모스 3장 2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렇게 말해요. 율법을 이스라엘에게만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만을 알았다. 말씀만을 그들이 받은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율례와 법도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던 걱정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느헤미야 9장 29절 같이 봉독합니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정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율법을 주시고 복정하게 하려고 계속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계하셨지만 그들은 그거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고집과 목을 굳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에 처하게 된 것을 이 유출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담 한 사람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이 왕노릇을 하는 상태가 되어진 것, 반드시 죄는 거기에 합당한 보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은혜와 의의 선물 넘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명 안에서 이제 또 생명이 왕노릇을 하게 했어요. 로마서 5장 18절 우리 봉독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두가 죄 가운데 이르렀고 정죄함을 받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바로 순종하는 행위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유출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이래 후에 그들이 정결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제사장에게 나아갑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는 이래는 정결하게 되어지는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를 한 후에 속죄함을 얻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래 후에 그들이 정결함을 입은 상태에서 이래가 지나야 한다는 겁니다. 유출병이 이제 멈췄어요. 그래서 유출이 깨끗해졌어요. 그렇지만 이래가 지나야지만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가 사함을 받고 정결함을 입었다고 하지만 이래를 세야 돼요. 7일이 지나야 하는 겁니다. 7일이 지나야 완전히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 몸을 씻을 때 그가 정하게 되어진다. 이 7일. 그래서 이 이레가 주는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어디에 이르는 걸 말하냐면 속죄일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유월절의 시작은 해의 첫 달의 시작이 되어져요. 그리고 속죄일은 7월에 이루어집니다. 7월 1일에 나팔절이 있고 그 나팔절에 그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그들은 그 이후에 10일 동안을 회개의 날로 정해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7월 10일에 그들은 속죄일을 지내게 됩니다. 이 이레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속죄일을 의미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속죄일에 그들이 1년에 한 번 그들의 죄가 죄사함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완전한 죄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되어질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정죄함, 주님 안에 아니 완전한 속죄함, 주님 안에서 정결함을 입게 되어지는 것이 이래 후에 그들이 옷을 빨고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를 하고 영접한 후에도 7일 동안 그가 정말로 정결함을 입은, 의롭다함을 입은 자의 삶을 사느냐를 계속 본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산 자들이 완전한 속죄함을 얻고 정함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출병 걸린 여인이 완전히 죄로부터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은 말씀이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부터 22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봅니다.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기서 여자가 그 즉시로 혈루병에서 나았더라 라고 말하지를 않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여자가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그 순간에 혈루병의 근원이 떠나갔다라고 다른 곳에서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돌아보시고 찾았을 때 이제 혈루병 여인이 나음을 입은 것을 나와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여인이 그 혈루병에서부터 나음을 얻게 된 건 그 여인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혈루병 걸린 사람이 이래 후에 옷을 빨고 그리고 그 물로 씻을 때에 정하게 된다는 이 말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함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구원을 받은 거지만 그 구원이 완전하게 되어질 때는 언제예요? 완전히 주님 안에 들어갔을 때 구원받는 거잖아요. 구원, 첫 번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은 것을 끝까지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져 버리면 이 혈루병 여인이 병이 나았지만 또다시 그 피를 흘리게 되어진다면 그거는 다시 생명을 잃는 거기 때문에 믿음을 잃는 것이고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정함을 입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정함을 입었다 해도 어떻게 될 때까지 완전히 7일이 지나서 옷도 빨고 몸도 씻을 때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속함을 받았지만 구원은 이루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정결함을 입고 말씀으로 씻고 주님 안에서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유지해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지가 되어진 날에 제 8일째 될 때에 8째 날에 제사장에게 산비둘기 두 마리와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가게 합니다. 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물은 완전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제물이요. 번제물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죄를 말하죠.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속죄제물이 되시고 번제물이 되신 건 우리 이미 공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속죄제물이나 번제물은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왜 산비둘기와 집비둘기가 나오느냐. 산비둘기는 어떤 비둘기예요? 돌아다니는 비둘기죠. 산에서. 집비둘기는 어떤 비둘기예요? 집비둘기는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예요.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포도원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집비들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집비들기로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드려지셨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을 위하여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집비들기고, 그 다음에 산비들기는 이방인을 위하여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유대인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심을 산비들기, 집비들기를 드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유출병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럽혀지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생명이 또한 흘러나가지 못하게 막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을 전혀 내어보내지 못하는, 전파하지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생명은 가졌다 하나 성령이 그 안에 충만케 되어져 있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생명을 가졌다나 그 생명이 나타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처음에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맞춰는 이러한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게 유출병자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였으면 그 생명이 내 안에서 더욱더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잘 보존되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온전히 몸이 세워지는 게 뜻이라 이 말이죠. 또한 이것은 더 크게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흠도 치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거룩하게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명을 찾고 소진하고 또 교회도 교회로 세워졌는데 생명이 점점 소진돼서 고갈되어져서 교회 안에 생명을 찾아볼 수가 없고 예수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고 경건의 모양만 갖춰진 이런 모습들이 유출병자들이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하고는 접촉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만지기만 해도 나도 더럽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접촉도 하지 말래니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사람 천지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그 사람들하고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여기서 그 사람들이 앉았던 곳에 앉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앉는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의 자리에 앉지 말라 이 말이죠. 또 그들이 접촉했던 것에 접촉하지 말라라는 건 그들이 접촉했던 것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접촉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유출병자가 눕는 침상. 침상은 뭐예요? 그들이 눕는 침상은 뭘 의미하냐면 아, 여기가 편안하다, 안식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침상입니다. 그런 곳에 너는 접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멘. 이 유출병자들이 아, 쉴만하다 눕는 곳에 절대 나는 가지 말고, 이러한 자들이 만지는 곳에 만지지도 말고, 주님께서 선악을 알게 된 나무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고 한 말씀이 바로 같은 말씀입니다. 세상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장애가 이 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과 접촉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세상과 나는 접촉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몸을 접촉하지 말라는 것은 한 몸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한 사람이 되지 말라. 그 다음에 9절에 말했던 유출병 있는 사람이 탔던 안장을 타지 말라라는 얘기는, 안장은 어디다가 얹잖아요. 나귀에게 안장을 얹죠.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이 타고 있는 것에 너는 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것. 예수님이 탄 겸손의 나귀는 우리가 타야 되죠. 그렇지만 이런 사람이 타고 다닌 안장을 놨던 그곳에 타지 말라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앉는 교만의 자리, 오만의 자리, 세상에 대해서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며 그런 자리들에 앉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는 믿음에서 떨어진 자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앉았던 자리나 이런 사람들이 누웠던 자리나 이런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나 이런 것은 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자 했다면 끝까지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판단하는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한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판단하는 자리에 앉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둠의 열매,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항상 마음과 양심이 깨끗하여져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그러한 자들과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유출병이라는 것이 피를 흘리는 병이요, 또는 피 흘릴 곳이 막혀서 피를 흘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지만 이것이 부정하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소멸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과 짝하는 자들로 인해서 더럽히거나 세상의 것을 접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세상의 것을 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자리에 앉지 말라는 말씀을 하는 것으로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사람들과 짝하여서 앉지도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이 누웠던 것에 눕지도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이 만지는 것에 나도 만지거나 접촉하지 않도록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사오니 십자가에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믿음을 잘 유지하면서 생명을 늘 유지하고 또 성령을 소멸시키지 아니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믿음으로 더 자라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속죄제물과 번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우리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날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